우크라이나 에코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원! 지금 처음 축제를 즐거우시고 계시나요? 네! 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공연 시작할 겁니다. 올해부터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인원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원해 주실 거죠?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크라이나를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우크라이나 국기 소개하면 그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파란색은 그 맑은 하늘을 뜻하고 그리고 노란색은 익은 논밭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은 부슈왕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한복이라는 아름다운 옷이 있듯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우슈반카라는 의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 그 주한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입니다. 그 저희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진행하는 그 모금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거 여기 QR 카드 들어가시면 그 우리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이번 순서는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존 줄리아 피아노, 나탈리아 밀라노와 바이올린 함께 연주할 겁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멜로디란 아름다운 음악은 하이퍼스란 영화의 OST입니다. 영화 감독인 블라디미르 데니셴코 요청으로 한 작곡가 미로슬라브 시스코릭의 작품입니다. 하이퍼스란 영화는 80년대 촬영되어 개봉되었고 세계 2차 대전 전쟁 후 서부 우크라이나 전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평범한 우크라이나 가정이며 전쟁 그분의 공통 받는 일반 가정들의 모습을 영화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소련의 감열로 인해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을 제대로 말할 수 없어서 작곡가 미라슬라브 음악을 통해
그 마음을 표현에 담았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독립된 나라에서 살기를 꿈꾸는 우크라이나들의 도전을 상징하는 것은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비극적인 멜로디는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이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표현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율리아와 나탈리아한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순서로 우크라이나 가수 율리아 스테파네츠 노래 두 곡 할 건데요. 둘 다 노래는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네, 먼저 우크라이나 노래 먼 산에 갈 겁니다 라는 노래예요. 사랑을 찾고 싶어서 아름다운 산에 간다는 가사고요. 이어서 한국 시민들이 모두가 아는 한국 노래예요. 노사연 만남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Ukrainian singer Yulia Stepanets. 이곳을 위로 소리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분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도와준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으로 한국 노래 들려드릴게요. 마남 좋아요? Okay, let's sing 마남 together, okay?
여러분, 우리 율리아 스테프나 참 아름답죠? 자, 다행히 우리 좀 이따가 율리아를 다시 한번 무대에서 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전돈 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율리아랑 아이리나랑 엘리자베타 무대에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니콜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랙메탈 신호인데요. 여러분, 혹시 블랙메탈 장르 아시나요? 아마도 들어보시면 우리들이 뜨거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이와 함께 출연하시는 우크라이나를 많이 응원해주는 한국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파이프 연주자 다니엘 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축구 유니폼을 입고 깃발 퍼포먼스하는 다라스 김입니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작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멜론이나 그 멜론 많이 들으시죠? 뭐 네이버 바이브나 유튜브에서 니콜라이 랜드리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제가 올해 싱글곡으로 낸 노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제목만 들으면 아시겠지만 렌드리스는 뭐예요? 렌드리스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국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지원, 응원은 효과적입니다. 저 렌드리스 노래에 담은 내용으로 메탈! 메탈 음악 혹시 아시나요? 메탈 조금 시끄러울 수 있지만 자작곡이니까 오리지널 송이니까 좀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 한 개만 부르고 나가면 아쉽잖아요. 한 개 더 불러볼게요. 여러분 앵콜 앵콜이라고 할 수 있죠? 원래 프로그램에 있었지만 자
아, 블랙핑크 다 아시죠? 블랙핑크 모르시는 분. 블랙핑크 노래를 데스메탈 버전으로 들어보시고 싶은데. 네. 이거? 아. 여러분,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콘스탄틴 마트비엔코,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기가 크고 즐거워요. 좀 마이크 좀 준비할 시간이 부필요했어. 여러분 이번에 노래를 제가 부모님들 위해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추석할 때마다 뭐 추석하든지 뭐 명절 있을 때 우리가 멀리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부산 되면 5시간, 6시간 뭐 하루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들 생각하고 저도 우크라이나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위해서도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콘스탄틴이었습니다. 멋있죠? 이제 우리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입니다. 주임을 모셨던 우크라이나 가수 줄리아 스테파니츠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라고 합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노야란 노래도 부를 겁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enjoy the last section of our concert. And we hope you enjoy the show and the rest of the festival. See you soon. Let's pray for Ukraine together, okay? For you is called Ukraine is you. Я хрестик на полотні,
감사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We hope you enjoy the festival. We are so happy to meet you here. We are Ukrainian community in Korea and we handle many different actions and we also currently are gathering some funds to build homes in Ukraine for people who lost their houses. So the more detailed information you can get from this QR code, please. So we hope for your support. Thank you very much. Bye by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